안녕하세요. 마크라메 그리다기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이 가방의 스트랩을 만들 거예요. 스트랩은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의 핑거위빙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일단은 필요한 가방끈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 가방을 멜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줄자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20cm가 필요해요. 이 120cm를 다 매듭으로 하려고 하면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가방끈을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핑거위빙을 이용하면요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끈을 잘라서 준비했어요. 어느 정도의 끈의 양을 잘라야 되냐면은 내가 만들 길이의 1.5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요한 양은 120cm고 120cm의 1.5배는 180cm죠. 그래서 저는 9줄을 180cm로 잘라서 저기 준비했고요. 얘를 이제 가지런히 이렇게 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집게에 물려서 끈들을 준비했어요. 자, 이걸 걸어서 그러면 핑거위빙을 해가지고 스트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게를요 후크에 걸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9줄 닦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방식은 이렇게 반 나눠서 5줄, 4줄 되면은 자, 5줄 쪽에 있는 끈이 2줄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도 이렇게 2줄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런 식으로 쭉 네, 촘촘하게 잘 따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가방끈을 120cm 다 만들었고요. 따서 만들면 조금 늘어날 거예요. 가방을 매다가 이제 늘어나면은 길이가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당겨서 이제 늘려주세요. 이렇게 120cm를 스트랩을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20cm를 따은 스트랩 준비해 주시고요. 랩핑 벨트 팔 끈을 준비해 주세요. 스트랩 폭이 네, 3cm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방 고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마무리할 때 이제 필요한 네, 접착제를 준비했고요. 플라스틱 같은 재질의 이제 보강제예요. 네, 이게 있으면은 가방 마감할 때 좀 더 튼튼하고 이쁘게 마감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강제를 같은 크기로 네, 두 개 준비해 주시는데 1cm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보강제 같은 경우는 가방 보강제가 아니더라도 플라스틱 재질의 어떤 것도 다 사용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은 끝부분을 가방 고리에 끼울 거예요. 고리에 이렇게 스트랩을 어느 정도 끼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끼우신 다음에 이제 접착제를 안쪽에 바를 건데 자, 접착제를 발라서 이 보강제를 이런 식으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보강제를 넣는 이유는요 마지막에 이제 랩핑 매듭으로 쌓아서 이 부분이 안 보이게 할 텐데 만약에 안에 딱딱한 게 없으면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 딱딱한 보강제를 안으로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이제 랩핑 매듭으로 가려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U자가 되게 안쪽으로 잡아주시고 이제 끈을 짧게 자를 거예요. 최대한 짧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한쪽을 마무리를 했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죠.
가방에다가 이 스트랩을 달아볼까요? 링클립에 약 사이드를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방고리도 이렇게 이렇게 가방에 부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방끈을 완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스트랩들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먼저 올려드린 이 두 강의를 보시고 연습하시면 꽤 다양한 가방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